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SNS텍, 지금 저희가 8월 20일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6.83%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나왔던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네,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양봉이 유지됐으면 좋았는데 계속 이제 심없이 사실 한국 시장이 장초에 좋으면 또 오후에 또 악재들을 연달아 맞으면서 지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도 대부분 이제 추세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아직 뭐 이제 시세가 분출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발표는 했습니다. 투자 방안을 이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뭐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했다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SNS텍도 지금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삼성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상황이 있으니 삼성전자 이야기가 계속 나올수록 투자 방안 이제 더 큰 업사이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전에 있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이전에도 제가 저번 주에 삼성전기 이야기 해드렸는데 네.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혹시 간단히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추세 반등에는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전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MLCC 1위 업체인 무라타가 셧다운이죠. 이제 일본 쪽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공장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반사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삼성전기는 이제 점유율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뭐 코로나는 당연히 안타깝겠지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멀리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길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지금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재성 재료와 함께 반등 구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유지하거나 진입해보는 것도 좋겠다 의견 주셨고요. SNS텍도 앞으로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략할 종목과 함께 섹터 먼저 지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위드 코로나라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행주를 좀 볼 때가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전에 여행주가 한번 6월에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됐었는데 그때 1분기 때 2분기 때 접종이 완료가 돼서 백신으로 인한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때 신고가를 썼던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인해서 다 빠졌습니다. 그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한 종목들이 많고요. 거기에다 이제 근데 대신 이제 2분기 실적은 거의 다 잘 나왔습니다. 1분기 때 워낙 이제 뭐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보복 소비, 그다음에 여행 관련 섹터들이 너무 흥했었는데 2분기 때는 다들 실적이 잘 나왔는데 3분기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뭐 여행도 많이 자제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워낙 확진자 수도 많이 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조금 악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선별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3분기 실적이 그래도 2분기 적자에서 3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종목군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즉 3분기 때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4분기 기대감을 조금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섹터가 이제 막 반등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이나 신고가 터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여행 섹터를 슬슬 매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 가운데서 선별적인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행 섹터 뭐 요즘 정말 위드 코로나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여행 할 것 없이 뭐 레저, 카지노까지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여행 섹터 안에서 사실 굉장히 많아요. 볼 수 있는 게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저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네, 가져와 롯데관광개발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와다는 게 아무래도 가벼운 최근에 뭐 인터파크라든지 뭐 참 좋은 여행은 이제 기존의 여행업보다는 매각적인 이슈로 계속 시세가 분출이 돼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손을 선뜻 잘못 대시면 정말 아침에 플러스인데 오후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대형주죠. 롯데관광개발이나 모태신라처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 선별적으로는 개인 투자들이 접근하기 훨씬 더 양호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랑 호텔이 주요 매출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원래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원래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제 고정비죠. 이제 막 오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비 지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고정비 지출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적자 컨센이었었는데 그 적자 컨센보다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타 종목군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3분기에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3분기 때는 또 실적이 괜찮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죠. 아직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비즈니스 차원으로만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체재로 계속 떠오르는 게 제주도죠. 제주도에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제주도는 사실 코로나 거리두기도 뭐고 없고 지금 막 렌트카도 비싸고 호텔 가격도 너무 비싼데 그 효과가 제주도 안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 호텔을 가지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메리트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9월에 호텔을 하나 더 오픈을 합니다. 호텔 타워 2가 오픈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3분기 때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이제 9월에 오픈을 하는데 8월 말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객실에 판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 2분기 때 컨센 하회에서 29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업종군에 비해서 많이 빠지고 많이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주가 이 섹터 자체가 바닥이 많이 잡혔습니다. 대장이었던 호텔신라 혹은 이제 현대백화점도 섹터적으로 바닥이 많이 잡힌 상황에서 이제 화이자가 최근에 화이자 백신이 정식 승인이 났습니다. 정식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정도 FDA에서 안전성을 조금 이제 보여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실 맞고 있는 백신들도 정식 승인보다는 이제 긴급 승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의 안정성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그래서 많이 도입이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위드 코로나 거기에 추가로 여행이나 보복 소비 관련해서 훨씬 더 롯데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전략도 지금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해주시죠.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롯데관광로얄 목표가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4,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000원이란 가격대는 지금 보시면 고점인 23,650원을 조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한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한번 전체적인 섹터가 쭉 오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드리는데 뭐 저점이죠. 이 라인인 16,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악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좀 악재 부분을 생각해 고려해봐야 되는 게 백신 관련해서 지금 접종률보다는 지금 1차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 쪽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섹터가 밀릴 수가 있는. 근데 그때가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매도 포지션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오셔도 무방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요즘 뭐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오면서 이쪽 섹터들 강한 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름의 훌륭한 2분기 실적을 내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지노 사업 시작하면서 굉장히 짧은 영업기간에도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타워2가 오픈이 되면은 3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다만 좀 백신에 대한 그런 변동성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 함께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